자, 이번엔 저와 친분이 있는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재 가능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업 소환까지 좋은 건 몰랐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에게 핫한 이곳, 한국에서 대만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죠? 아, 알아요. 아시죠? 사기 맛이야.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야. 리액션이 뭐. 이거네, 이거. 대체 어떤 분의 식당이길래 이렇게 극찬투성일까요? 아니, 소령포 야야. 집자에 지금 큰일 나죠. 점점인가?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연주를 담당하면 했지. 사장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이분. 오,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오케이. 어? 많이 먹어. 샘리 선배님? 아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업 아이돌 4위는 도대체 못하는 게 있을까 싶은 헨리님입니다. 슈퍼주니어 M으로 데뷔해서 현재는 솔로로 열심히 활동 중인 헨리님. 회사를 지내기 위해선 젊은 처자를 받아야 재물로 맞춰주세요. 딸이 재모를 했어요? 타고난 재치와 센스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최근엔 할리우드에 진출, 연기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헨리님의 재능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사실 요리 좀 잘해요. 야, 오버하다가 다치지 마, 조심해. 나 오래 기다려야지. 기념차의 헨리의 또 다른 재능은 바로 요리였습니다. 아, 잘해요, 중국 요리 잘합니다. 배우신 거예요? 어, 배웠죠. 배우신 거예요? 이현목 셰프님한테도 배우고. 아, 진짜로요? 네. 뭐, 선수인데요? 선수인데 먹어요? 타짜인데? 연습했어도 재능이 없었으면 이만큼 하지 못했겠죠. 요리 서바이벌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해놓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진중해요.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아주 훌륭한 요리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 극찬인데? 전문가들도 극찬 아끼지 않는 실력, 헨리님. 부업으로 눈 돌려보는데요. 사실 나는 한국에서 대만 음식 되게 먹고 싶었는데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렸어. 대만 출신 어머니의 집밥이 그리웠던 헨리님. 그 마음을 담아 음식점을 차리게 됐다는데요. 들을수록 맛이 궁금해집니다. 대만에 맛있는 거 많다던데. SNS에는 칭찬글이 가득하다 못해 넘쳐납니다. 넘치는 인기의 증거, 해외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글로벌 맛집이 됐습니다. 아,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겠네. 중국에서 많이 오시죠.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손님들이 찾았는데요. 헨리님 역시 가게에 큰 애정을 쏟았습니다. 저 바쁜 와중에도. 팬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오. 저걸 저기서도 했네. 아. 그런데 이렇게 잘 되던 식당 개업하지 3개월 만에 화재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정리돼서 재영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헨리님은 욕심쟁이 워워워! 앞으로는 또 어떤 분야에 손을 댈지 궁금해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업 아이돌 4위는 헨리님이었습니다. 아, 어우, 멋있어. 화면만 잠깐 봤는데도 네. 어, 침이 막 고이는데. 저게 워낙에 소문 많이 나서. 아, 근데 워낙에 소문이 많이 났는데 왜 가게 안 가시죠? 아니, 저도, 친하시잖아요. 예, 저도 가려고 했는데 네, 네. 늘 헨리가 본인이 있을 때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혼자 가지 마. 근데 본인이 안 와요. 본인이 한국으로 와야지 뭘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니면 실제로 헨리 씨가 네. 요리해 주신 거 뭐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헨리가 해준 거 뭐 탕수육. 네, 탕수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꿔바로죠. 꿔바로인데 넓적한 거? 그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준비돼서 준 게 아니라 형 뭐 먹을래요? 해서 그냥 한 거예요. 아, 진짜? 집에 있는 고기로 그냥 갑자기 와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치 해가지고 줬는데 무슨 라면 끓이듯이 그렇게 뚝딱 그냥 뭐 라면 끓이듯이 줬는데 너무 맛있어. 소스 소스도 거기서 직접 다 자기가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누린내 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그럴 것 같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자 했는데 너무 맛있어. 웬걸. 근데 어쨌든 저렇게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큰 화제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정말 액땜이라 생각하고 불 나면 또 잘 됩니다. 더 잘 되려고. 네. 흥하길 바라겠습니다. We are K-POP. Mnet.